우리말과 친해지는 시간, 알쏭달쏭 우리말 바르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로 위에서 흔히 쓰이는 외래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오고 가는 도로와 관련된 용어, 외래어로 자리 잡은 표현도 있지만 익숙치 않은 단어들이 더 많은데요. 첫 번째 표현, 램프 구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램프 구간, 고속도로 진입로 곳곳에서 많이 보셨죠? 또 방송에서 도로 교통 상황을 소개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알고 계신가요? 터널도 많지만 이것도 많아요! 고라니! 휴게소! 아이, 정답! 톨게이트! 톨게이트보다 훨씬 더 많은 거! 그거! 합류 구간! 제가 이제 기다리던 대답은 램프 구간이었습니다. 램프는 높이가 다른 두 도로를 연결하거나 지형을 연결하는 연결 부위로 경사가 져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의 도로 용어입니다. 거기는 제한 속도 어떻습니까? 국립국어원에서는 램프 구간 대신 경사로 또는 비탈길로 순화어를 제시했습니다. 누구나 조심하도록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면 이처럼 쉬운 말을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스키드 마크입니다. 사람의 족적처럼 자동차도 자국을 남깁니다. 흔히 스키드 마크라고들 하죠. 스키드 마크는 영어로 타이어가 미끄러진 자국이라는 뜻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급제동하면서 도로 위에 남는 흔적을 말하는데요.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의 속도와 사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스키드 마크 대신 타이어 밀린 자국, 바퀴 밀린 자국도 괜찮을 것 같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표현, 톨게이트입니다. 톨게이트는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가장 자주 보고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톨게이트는 요금을 뜻하는 영어 톨과 문을 뜻하는 게이트가 합쳐진 말로 고속도로와 같은 유료도로에서 통행료를 받는 곳을 말합니다. 통행료를 받는 곳을 뜻하는 톨게이트는 우리말인 요금소라 바꿔 말하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죄송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외래어가 많아질수록 잊혀가는 우리말도 많아질 텐데요. 어색하더라도 조금씩 우리말로 바꿔서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도로 위 외래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로 다시 정리해볼까요? 램프 구간은 경사로나 비탈길, 스키드 마크는 타이어 밀린 자국이나 바퀴 밀린 자국, 톨게이트는 요금소. 다음 시간에도 더 다양한 우리말 표현으로 만나요.